그리움의 정서, 이 슬픔의 정서들을 너무 극적으로 잘 표현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정말 악기 같네요. 저는 오늘 거미씨 그 초창기 때 진한 R&B 딱 들은 거 같아요. 그래갖고 진한 R&B 아 너무 좋아서 저도 소름이 막 너무 계속 돋아가지고 돌아와요 부산항해가 20-30년 된 곡이잖아요. 예, 이 곡을 현대판으로 바꿀 수 있는 거는 진짜 거미 언니밖에 없다. 예, 왜냐하면 그냥 블루지한 감성만이 딱 살아서 담겨져서 나왔고 많은 일본 분들이 좋아해 주지 않으셨을까 싶어요. 네, 너무 좋았어요. 저는 원래 연습생분 할 때 이제 연습할 때부터 거미 선배님의 감성을 되게 좋아했거든요. 어허. 그래서 되게 따라 부르기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또 여기서 들으니까 그 감성이 또 제 몸에 또 전율로 또 이렇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. 아 거미 씨도 따라했다면은 그 완전 똑같이 따라한다는 거예요? 뭐 어떻게? 아 예, 노래를 그냥 열심히 연습을. 어, 한번 들어볼까요? 그 연습했던 거. 네. 그대라서 그대라서. 나 그대뿐이죠. 여기까지만 연습했나봐. 아니, 그럼 열심히 할 때는 짧지만 깊게 연습했나봐. 너무 잘.